2022년 수능 특강 영어 우리 11강 3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보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지. However, for example, similarly. 딱 연결사 문제 나오기가 좋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 나오기가 딱 좋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서와 연결사가 나올 때 너희가 이거를 그냥 생으로 외우자 이러지 말고 이 단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단락은 지금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어?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지. 그러면 이게 바로 주제문이야. 이게 이제 메인이야. 보통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뚫려 있으면 거의 이건 주제문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 주제문, 이 주제의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진술 선생님이 어떻게 했니?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지. 바로 크게 이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대립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과 환경 어떤 경제학 그거를 이제 대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락 구조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서 과연 이렇게 연결사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자. 자, 그럼 주제부터 들어갈게.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이게 강조용법이야. 강조용법. 그러니까 이 원래 주어에 해당하는 게 이 사이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주어를 강조인 거야. 예, 해석을 하면 이거지. 종종 중요하고 defining role. defining role 하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뭐에 있어서? 환경 경제학에 있어서 바로 뭐가? 이 블랭크가 환경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조용법이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환경경제학에서 중요하고 본질적 의미를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종종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게 환경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건데 이제 첫 번째 들어가 보자. Traditional Economics. 딱 보니까 이제 traditional economics, 전통적인 경제학이 나오잖아. 그럼 벌써 느낌이 오지. 왜 전통적인 경제학 얘기를 하겠니? 어떤 environmental economics와의 어떤 대립상,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겠지. 그럼 들어가 볼게. 전통적인 경제학은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이야. 뭐를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또는 할당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대. 전통 경제학은. 자, 그런데 그러나. 자, 그러나 그 배분, 그 할당은 is simplified.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제한되어집니다. 어디에? 단 하나의 어떤 시기에. 단 하나의 시기에만 제한된다는 거야. 그지? 자, 뭐와 함께? With the underlying presumption 하면 어떤 근원적인, 근본적인 어떤 가정과 함께. 해놓고 이거는 동격이다. 이 presumption 밑에 붙는 거야. 어떤 가정이냐? 그러니까 그 오늘날 commodity, 상품의 어떤 추가적인 단위의 생산이 does not prevent, 막지 않는다는 가정이야. 뭐 하는 것을? 내일 하나를 생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가정과 함께 단 하나의 시기로 제한된다는 거야. 단 하나의 시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너희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원을 할당하는 게 단 하나의 시기에 제한된대.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뭘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그 오늘 어떤 자원을 할당할 거 아니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오늘에만 해당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자원을 내가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내일까지 영향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 어떤 오늘날에 하나의 추가적인 상품의 생산, 추가적인 어떤 상품 단위의 생산이 내일 생산하는 거를 막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 생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냥 오늘 자원은 오늘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환경적인 재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In the case of many environmental goods, 많은 환경적인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자원의 할당 또는 자원의 배분, 뭐에 걸친? Of a long period, 아주 긴 기간에 걸친 그러한 자원의 배분이 is critical,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 벌써 딱 나오네. 대립상이 성립되지 않니? 전통적 경제학에서 자원의 할당의 특징은 뭐였어? 단순화되어지고 어떤 단 하나의 시기에 제한됐다는 거야. 그런데 환경적인 재화에서는 어떻다? 그 자원의 할당이 바로 긴 시간에 걸쳐 있다는 거지. 긴 시간에 걸친 그런 자원의 할당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벌써 답은 벌써 느낌이 오지. 어떤 대립상이 성립이 되었어? 단 하나의 시기와 어떤 긴 시기에 걸친 그런 자원 할당.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바로 time,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적인 재화에 있어서 중요하고 어떤 본질적 의미를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도 너희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감이 안 올까봐 친절하게 이 글쓴이는 그거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 거야. 바로 환경적인 재화, 그거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예를 들어, while burning fossil fuel,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고 그리고 오늘날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while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ing가 왔다는 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그렇지? 우리는 maybe creating problems,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누구에게? 미래 세대에게 그 수년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또는 영원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어떤 환경적인 경제학에서 화석연료를 태운다,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는 오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앞으로 올 수년 동안 또는 영원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자원의 배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자, 이와 유사하게라고 말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harvest all prunes, 모든 새우를 오늘 수확한다면 그 공급은 will be gone forever. 자,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야,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새우를 다 잡아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새우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어떤 재화를 할당을 했는데 그게 어떻다? 앞으로의 시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그 환경적인 재화, 몇몇 환경적인 재화의 우리의 소비 결정은,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재화를 오늘 우리가 소비하겠다는 그러한 결정이 maybe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may have a profound impact,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바로 미래 세대의 안녕, 또는 행복에 아주 심오한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환경 경제학에서의 어떤 환경적 재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환경적 경제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단락은 만일 변형 문제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however, for example, similarly 이런 부분들 연결사 문제 좋고 순서 문제 좋지. 근데 너희들이 이 단락을 이렇게 기억을 하란 말이야. 자, 이 단락은 어떤 구조였다? 먼저 주제를 던졌어. 그러니까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전통 경제학의 경우를 들고 있어. 전통 경제학도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하면서 하지만 그러한 전통 경제학에서의 자원 배분은 어떤 단 하나의 시기에 제한된다, 국한된다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근원적인 추정이 뭐냐 하면 오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내일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짧은 시기 아니겠니?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환경적인 재화의 경우가 나온 거지. 근데 환경적인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긴 시기에 걸쳐서 자원 할당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너무 제너럴하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나오는 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새우를 다 잡아버린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바로 향후에 모든 새우가 사라져서 향후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단락 구조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순서와 연결사 문제 굉장히 내기가 좋으니까 일단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